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 중인 캄보디아 프놈펜에는 아세안 국가들 말고도 미국, 일본 정상들도 모여 있습니다. 공동 키워드는 바로 북핵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들이 같은 날 3연속으로 회담을 열면서 이른바 북핵 대응 슈퍼위크가 긴박하게 시작됩니다. 곧바로 캄보디아 현지로 가겠습니다. 송찬욱 기자. 네, 한일 정상회담이 정확하게 언제 열립니까? 네, 일단 약 2시간 반 전에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 내일 이곳 프놈펜에서 한일, 한미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북핵 대응과 관련한 이 주요 정상회담이 하루 동안에 연쇄적으로 열리는 것,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엄중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시급하다는 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곳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양 정상이 한일 간 긴밀한 소통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과거사 등 당면한 현안 문제가 있지만 이 북한의 빈번한 도발이 한미일 안보 협력의 추동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한일 정상이 만난 뒤에 우리 측은 이 약식 회담이었다, 일본 측은 간담이었다 이렇게 표현의 차이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정식 회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한일 간의 북한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이 다각도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쪽에서도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모양인 게 이제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동북아 지역 군사력을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동북아 지역에 미군 군사력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레 이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이를 앞두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어떤 형태로든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중국의 2인자죠. 리커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했고 리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리커창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 플러스 3 회의장에서 다른 정상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와 환담을 나누었으며 윤 대통령은 리커창 총리에게 북한이 최근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하는 것에 우려한다는 뜻을 밝혔고 리커창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또다시 ICBM을 발사하고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리고 담대한 구상에 응한다면 과감한 대북 경제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제안에 아세안 국가들 역시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 중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략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채널A 뉴스 조용리입니다. 토요일 서울 도심은 다시 집회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스튜디오 바로 옆이죠. 광화문 사거리부터 시청, 또 숭례문까지의 모습인데요. 민노총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보수 집회까지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왕복 10차선이 전면 통제됐고 스피커에서는 하루 종일 구호가 귀를 때렸습니다.
경찰들은 혹시 모를 인파 사고가 있을까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은 기자입니다. 서울광장 주변 도로가 인파로 가득합니다. 민노총이 노동법 개정 요구와 이태원 참사 추모를 하겠다며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연 겁니다. 이대로 살면 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죽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시각 500여 미터 떨어진 세종대로 사거리 근처에선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단상에선 민노총 집회와 대결하는 듯한 발언도 쏟아졌습니다. 강원 광명에서 지금 대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주말 서울 도심에 보수단체의 1만 명 규모 집회와 7만 명 규모의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면서 왕복 10차선이 넘는 1.5km 구간 도로에서 차량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경찰이 차량 진행을 전면 통제한 건 집회 참석자들의 도로 점유 면적을 넓혀 인파 밀집도를 낮출 목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양측 집회 장소 사이에 차벽을 배치해 참가자들 사이의 우발적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세종대로 등 도심 남북 방향 주요 도로에 진입이 막히면서 도심 교통 흐름은 오후 들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서울 용산 삼각지역 근처에서도 진보단체의 촛불 집회와 보수단체의 맞대응성 집회가 열리면서 오늘 서울 도심에는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찰은 100여 개 기동대 경력 7천 명을 투입했습니다. 자, 멈추지 말고 계속 가세요. 이동하세요. 이동합니다. 이동하세요. 집회 지역 지하철 역사 승강장과 출입구 주변에도 인력을 배치해 인파 사고 등에 대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이런 날 더불어민주당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이어서 오늘은 용산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인 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사를 받게 생겼으니 사법 리스크 방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평가절하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어제 용산서의 정보계장이 죽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조차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민주당 서울시당은 용산역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범국민 서명운동에 나섰는데요. 이 민주당은 서울시당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도에서 범국민 서명운동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명운동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대신 SNS를 통해 천화동인 1호 소유자, 소위 그분이 정진상, 김용이라는 것은 검찰의 황당 주장이라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회주의를 내버린 채 국민 서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이재명 리스크 방탄을 위한 길거리 정치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참사의 원인과 책임, 재발 대책에 힘을 모으자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돈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완강히 부인합니다만 줬다는 쪽의 폭로는 이어지고 있죠.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을 주고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 남욱 변호사 얘기입니다. 경선 자금으로 쓸 거라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는 박건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검찰은 이 시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20억 원을 마련하라고 남욱 변호사에게 요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며 대선 후보에게 20억 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20억 원의 용도는 경선 자금으로 전해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남 변호사는 자기 사업체에서 2억 원을 마련하고 지인에게 9억 원을 빌려 총 11억 원을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9억 원을 빌릴 때 써준 차용증은 검찰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11억 원 가운데 8억 4,700만 원만 전달한 건 지난해 9월
대장동 관련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라는 게 남 변호사 주장. 이재명 대표는 남 변호사의 진술엔 숨은 의도가 있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걸 정치자금으로 주었다고 하면 전달한 사람 책임도 없을 것이고 형량도 거의 엄청 낮아지겠죠. 앞서 검찰은 오는 22일 석방 예정인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요청을 받아주지 않아 석방되면 남 변호사도 유 전 본부장처럼 이재명 대표를 향한 폭로를 쏟아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네, 열한재는 정치부 김철중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쌈짓돈입니다. 반격.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법무부와 감사원의 특활비를 문제 삼고 있잖아요.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주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민주당 위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 전액 삭감을 법무부는 절반 정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활비 그리고 특정 업무 경비는 출처 증빙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죠. 예. 일종의 쌈짓돈 개념이다 보니 해당 부처에게는 매우 유용합니다. 이 쌈짓돈을 갖고 반격에 나섰다.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게 이제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감사원은 민주당하고 모두 껄끄러운 관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부처의 수장들은 지금까지 국회에 와서 물러섬이 전혀 없었는데요. 예산안 앞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걸게요? 지금 실장도 전직돼서 지금 실장은 보십시오, 의원님. 수사할 동기가 되게 불편하더니 어렵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의원님께서 좀 많이 감안하셔서. 네, 지금 공수가 확 바뀌었습니다. 사실 특활비라는 게 이전 정부서부터 계속 논란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민주당이 삭감하겠다 이런 근거는 뭡니까? 네, 먼저 감사원은요.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범위가 좁아졌기 때문에 더 줄여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감사원 하는 게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내 입에 맞는다고 예산 늘려주고 내 입에 맞지 않는다고 예산 깎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변인단이 아니라 변호인단이다. 요새 민주당 논평이나 발언을 보면요. 아, 이재명 대표의 법률 대변인인가 대리인인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네,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당 공보국이나 대변인들이 직접 나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로고기로 대장동 관련된 기사,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그리고 그 찢어진 메모 용지, 그리고 파쇄된 종이 한 뭉큼, 이것이 검찰이 확보한 결과입니다. 김용해 영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한 50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정진상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제가 세어보니까 72번인가가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대변인들이 검찰의 영장과 공소장 내용을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하다 보니까 네. 마치 변호인단의 변론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대표가 취임했던 초기만 해도 좀 수사하고 다소 거리를 두는 입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수사가 지금 당대표 턱 밑까지 겨냥을 하다 보니까 좀 다급해진 걸까요? 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 공보국도 검찰발 보도가 나오면 해명 공지를 수시로 기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론대로라면은 사실 이 대표와 그 측근들의 개인 혐의입니다. 여기에 어떤 공조직, 당이라는 공조직이 동원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빨라지는 검찰 수사, 쏟아지는 언론 보도에 피로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이태원 참사 등 현안이 많아 겉으로 불만을 드러내긴 어렵겠지만 이 대표가 직접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을 경우 계파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 대표에 대한 공격,
의도된 정치 탄압에는 단호히 맞서야겠지만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먼저 대변하는 정치권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월드컵에는 이런 거리 응원이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치킨 업체들은 기대가 커졌는데요. 집에서 치맥과 함께 축구를 보라며 신메뉴까지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한번 볼까요? 곱게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성인 되고 나서부터 이제 맥주랑 같이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응원하면서 같이 봤던 것 같아요. 안전한 곳 집에서 치맥과 함께 조용히 응원하려 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대규모 거리 응원이 취소되면서 이번 월드컵은 집에서 응원하는 분위기. 특히 우리나라 예선 경기는 출출한 밤 10시나 자정에 치러집니다. 야식의 대명사 치킨집 입장에선 놓칠 수 없는 장날입니다. 월드컵 경기 때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경기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1.5배, 많은 데는 2배 정도 되는 데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매출은 전주 대비 100% 안팎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번에도 월드컵 특수를 겨냥해 신메뉴를 줄줄이 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 업체는 일반 메뉴보다 1,000원 비싼 2만 원. 다른 업체는 무려 2만 4천 원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배달 앱 비용까지 더할 경우 치킨 한 마리 시키면 거의 3만 원이 듭니다. 날로 비싸지는 치킨 가격에 소비자들은 금값이라 치킨 끊었다. 치킨이 타조냐며 불만을 쏟아냅니다. 요즘에 진짜로 주문하려고 하면은 3만 원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족발, 피자 같은 대체제 생각해 볼 것 같기도 합니다. 업체들은 식용유 등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고 항변하지만 1년 내내 오르는 가격과 속보이는 상술에 소비자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음주운전 실태가 어찌나 심각한지 이런 일이 다 생깁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경계 근무 서던 군인들을 덮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승합차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군용 차량은 뒷부분이 가드레일에 부딪혔고 한편에선 119 구급대원들이 응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1시 17분쯤. 전남 영광군 흥로읍에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삼거리에서 직진하면서 앞에 서 있던 군용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병장 계급의 20대 군인 한 명이 숨지고 군인 두 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상을 입은 군인은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 사망, 한 명 중상, 한 명 경상. 우측 발목이 골절 의심된다고 돼 있습니다. 당시 군용 차량은 경계 근무에 투입된 군인들을 태우고 근무지에 도착했고 군인들은 차에서 내려 주변 경계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승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였습니다.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5km 가까이 운전을 했고 사고를 낸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해야 하는데 그대로 직진했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50대 여성이 산책을 하다가 맹견에 물려 목숨을 잃은 일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개 주인을 찾았지만 자기 개가 아니라면서 발뺌을 해왔습니다. 자, 이틀 전 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 1부의 정현우 기자입니다. 자, 정 기자, 1년 반이나 지난 사고였지만 너무 참혹했습니다. 피해 여성을 공격한 사고견은 체중이 25kg쯤 나가는 대형견이었는데요. 예. 목줄도 입마개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근처에서 불법 개농장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박모 씨를 개 주인으로 의심했는데요. 박 씨는 자기 개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고견 견주 맞으세요? 증거 인멸 왜 하신 건가요? 안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유족한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자, 이 사람이 개 주인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을 했습니까? 경찰은 사고견과 개 주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대면시켜 마치 대질신문처럼 개의 반응을 살펴보는 조사도 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실시한 친밀도 조사인데요. 사고견이 박 씨를 주인처럼 따랐지만 박 씨는 이 개가 자신의 개농장에 왔을 때 가끔 밥을 줬기 때문에 보인 반응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법원이 박 씨를 견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있었나 봐요? 이 사고견은 유기견이었는데요. 예. 지난 2020년 남양주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이 개를 찍은 사진이 남아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 이 개에 대한 입양 공고를 낼 때 첨부한 사진이었는데요. 경찰이 전문가에게 사고견과 이 사진을 비교해달라고 의뢰했더니 머리의 형태와 수염 돌기의 개수, 수염의 패턴 등에서 같은 개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예. 또 지난 2020년 공범 이모 씨가 유기견 보호소에서 개 73마리를 데려와 박 씨에게 줬는데요. 네. 이때 사고견도 보호소에서 박 씨 개농장으로 옮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자, 박 씨는 자기가 주인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박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씨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떼서 버리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개농장에 이 씨가 사고견을 데려올 때 이 찍힌 영상을 없애려 한 겁니다. 네. 이 박 씨는 새 블랙박스를 사라며 이 씨에게 신용카드를 줬다가 기록이 남을 걸 우려해서 카드 대신 현금을 건넸는데요. 네. 이런 행위가 CCTV 카메라에 찍혀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이 공범 이 씨도 법정에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개가 자꾸 물려고 해서 목줄을 못 묶었다는 말을 박 씨에게 들었다고도 했는데요. 네. 박 씨의 과실이 개물림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자,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났지만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징역 1년은 너무 가볍지 않냐 이런 여론이 우세한데요. 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로 봤는데요. 사고를 고의로 낸 게 아니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유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 원통하고 진짜 항소심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유족들은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하고 개 주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한편 사고견은 지금도 사설 보호소에서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해도 돌아가신 분이 돌아오지가 않으니까 참 유족들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로 가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밝히고 있는 행적이 사실상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올려놓고는 거짓말 의혹이 불거지면 슬그머니 고치거나 아예 지우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늑장 대처 의혹을 사고 있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근데 그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가요? 여러 가지 지금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입니다. 참사 다음 날 용산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박 구청장의 동선입니다. 당초 박 구청장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 지칭하다 이후 구청장으로 수정했습니다. 용산구청이 자정을 넘겨서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렸고 그나마 재난문자를 늑장 발송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슬그머니 바꾼 겁니다. 용산과 재난문자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재난문자를 빨리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동료의 의미로 재난문자를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참사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박 구청장이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는 내용도 사라졌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5분까지 6차례 열린 소방당국의 상황판단회의에 정작 박 구청장이 한 차례도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 2차 상황판단회의에는 보건소장이 참여했다며 어제 냈던 해명자료 역시 보건소장이 해당 회의에 참석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반박하자 곧바로 삭제됐습니다. 용산구청은 큰일을 겪다 보니 사고 이후 일들을 제대로 기억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해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며 기획한 이젠 꼭 바꾸자 시간입니다. 누가 길 한복판에서 인파 때문에 압사하리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경악스러울 만큼 대비가 없었던 이유는 뭘까? 우리 법에서 재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인파 사고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나들이객과 관광객이 뒤섞인 주말 명동 거리. 좁은 골목까지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서울의 대표적 군중밀도 위험지역으로 인파사고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한 재난엔 인파사고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는데 사회재난 가운데 인파사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비훈련이나 안전점검 같은 사전예방활동을 벌일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경찰이나 소방 등 재난대응기관들이 당황했던 것도 평소 재난 수준의 인파사고 대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재난에 맞게끔 다 있는데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상황을 대비한 표준 매뉴얼이 없죠. 이제라도 재난안전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재난 범주에 인파사고를 포함해야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군중 집 이것도 재난의 정의에 일단 놓자. 군중 밀집도에 대해서 네. 좀 세분화시키고 군중 밀집도가 네. 얼마나 됐을 경우에는 얼마만큼의 안전 대책에 대응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태원 참사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비할 때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이렇게 아픈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계절은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가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늦가을 풍경을 김태형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빨갛고 노란 단풍이 산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형형색색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합니다. 자, 표정 다른 표정 하나, 둘, 셋. 단풍을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마냥 아쉬우면서도 막바지 단풍이 빚어낸 풍경에 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은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볼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모처럼의 나들이의 신난 아이는 아빠 어깨에 올라타 단풍잎을 만져봅니다. 노란색 단풍이 제일 예뻤어요. 햇님이랑 닮았어요. 전국 단풍 명소마다 막바지 가을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일대 주차장은 하루 종일 몸살을 앓았습니다. 은빛 억새가 넓은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일렁이는 억새 물결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촉촉이 내리는 비에 가을 분위기는 더 깊어만 가고 제주도에서의 추억을 새기려는 방문객들 얼굴엔 웃음꽃이 한가득입니다. 이 정도 비는 저희가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커버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걱정, 근심 같은 거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깊어가고 있는 가을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긋불긋 물들인 하루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네, 미국 중간선거는 집권당의 무덤이라고들 하는데 이번엔 어떨까요? 지금 주별로 투표함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웬걸 예상과 달리 야당인 공화당의 기세가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악화된 민심, 분명히 야당에는 호재였을 텐데 이유가 뭘까요? 세계를 가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이 취재해봤습니다. 선거 당일 아침 투표소에서 자신만만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I think it's going to be great for the country. 그러나 트럼프는 격전지 펜실베니아에서 자신이 지지했던 상원의원과 주지사 후보들이 줄줄이 패하며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야당인 공화당은 가까스로 하원 권력 탈환이 유력하고 상원 다수당은 사흘이 지나도 윤곽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선거 직전까지는 공화당이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레드웨이브, 공화당 바람이 예상보다 강하게 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I think that a lot of the American voters have decided that they don't want to deal with extreme
right side and the constant hate and headaches and problems, that's what brought out a lot of the youth voters. And I think without the youth vote, we may have seen a bigger red wave. 지난 대선 이후 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선동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트럼프와 극단주의자들의 음모론, 가짜뉴스에 민주주의 위협을 느낀 유권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트위터 인수로 영향력이 더 커진 테슬라 CEO 머스크의 공화당 투표 동력까지 있었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선전했습니다. 격전지 펜실베니아의 공화당 지지자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I'm a lifelong Republican. I tilt conservative. But I absolutely will not support any Trump candidates until the Republican Party, you know, gets back to normal people. They weren't telling you anything they were going to do. All they were saying was that the election of 2020 was a fraud. 낙태권 이슈도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When the Republican Party took such a hard line on the abortion stance that women in particular felt like it they wanted to protect their liberties and their freedoms to be able to make a choice. 이번 선거로 공화당 내 트럼프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2년 남은 차기 대선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지 트럼프가 반전을 꾀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미국의 FTX, 세계 가상화폐거래소 가운데 세 번째 자산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부채가 66조 원, 올해 들어 파산 신청한 기업 중에서 최고 액수로 가상이 아닌 현실 금융시장 전체를 강타하는 충격입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1초당 광고 단가가 3억 원에 달하는 미국 슈퍼볼 경기에 등장한 가상화폐 거래소 중간 광고. It's FTX. It's a safe and easy way to get into crypto. Yeah, I don't think so. 한때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FTX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공개한 부채 규모만 최대 66조 원입니다. 자체 발행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몸집을 불린 FTX 계열사의 재무 구조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객 자금 인출이 한꺼번에 몰리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This has the appearance of a bank run. There is a panic that customers, people who have money or have assets within FTX would not be able to withdraw it.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포기하자 한때 $80에 육박했던 FTX 자체 발행 가상화폐는 $2까지 폭락했습니다. 코인계의 JP모건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었던 30살의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It's certainly if you saw, you know, greater basically greater, you know, fiat currency strengthening against its assets, that could trigger a sell-off in digital assets as well. CEO에서 물러나며 이 지경까지 온 것에 죄송하다고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FTX 관련 채권자는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가상화폐는 은행 예금처럼 보호 장치가 없어 가상화폐 산업에 충격이 예상됩니다. FTX 파산 신청이 가상화폐 업계를 넘어 기관 투자자까지 연계돼 자칫 코인판 리먼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예전 같진 않아도 명맥을 유지하던 전당포가 정말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자가 좀 비싸긴 해도요. 제도권 안에서 급전을 융통해주는 데가 전당포뿐인 사람들에게는 날벼락입니다. 전당포가 문을 닫으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강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당포를 찾아 금반지 4개를 맡긴 70세 여성. 당장 200만 원이 필요했지만 빌린 건 180만 원뿐입니다. 급하니까 받았는데 20만 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잖아요. 지금 20만 원 더 있어야 되니. 기초 노령연금이 유일한 수입이라 대출은 꿈도 못 꾸는 만큼 기댈 곳은 전당포뿐입니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1인당 평균액은 709만 원으로 3년째 증가하는 상황. 하지만 아쉬운 대로 이용하던 전당포도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종로 3가역 1호선 출구 반경 100m 안엔 네 곳의 전당포가 있었는데요. 이 중 세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 금리도 연 3-4%에서 6-9%로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들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법정 금리는 최고 연 20%로 제한돼 있습니다. 빌리는 건 비싼데 받는 건 묶여 있다 보니
귀금속이나 시계 등을 담보로 소액을 빌려주는 전당포들은 요즘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것 같은데 한 달에 지금 300만 원도 들고 있잖아요. 내도 그리고 저희 다 해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제도권 안에 있는 전당포마저 사라지면 취약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 안전판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소화가 안 되거나 쉽게 피로한 분들, 뭐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뉴스 보면서 등을 한번 눌러보시죠. 등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서 질환도 진단하고요. 또 어느 정도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윤승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등의 특정 부위를 눌러서 아프면 아! 오장육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체의 위쪽에 폐나 심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뭐 흉추 1번, 2번, 3번 정도 거기에 교감신경절이 폐나 심장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뭐 5번부터 6, 7번 이렇게 내려가면 또 간 또는 쓸개, 네. 7번부터는 또 위, 그다음에 8번은 비장, 네. 9번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소장, 대장. 박소연 씨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밥을 반 공기 정도도 잘 못 먹어요.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아, 네. 위장과 연결된 흉추 7번에서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 네. 소장의 기능도 약해 보입니다. 여기는요? 어, 아파요. 아! 확인을 위해 두 장기를 직접 누르자 역시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아! 아! 관련된 증세도 나타났습니다. 잠멀미 같은 거 많이 하세요? 엄청 많이. 제가 운전해도 저는 멀미예요. 시니어 모델 김중렬 씨는 피곤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보면은 신장이 아래로 쭉 처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선생님도 한번 그 반응점을 갖다 해보면은 신장과 연결된 요추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아! 아! 아. 병원에서 신장이 좀 안 좋다고 하는 소리 들었어요. 역시나 직접 신장을 누르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장기가 아프면 등에 통증이 나타나지만 등의 근골격 상태가 나빠도 장기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유럽 통증 저널 같은 걸 보면 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한 15% 정도나 사망률이 높다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등은 항상 반듯해야 합니다. 맨몸이나 기구를 이용해 등을 스트레칭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손목을 뒤로 쫙 젖혀주시기만 한다면 끝이 찌릿찌릿하는 느낌까지 바쁘면 문틀을 이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등이 건강 수명을 결정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오늘 내린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멎습니다. 흐린 하늘로 돌아오겠고요. 낮부터 기온은 뚝 떨어져서 오늘보다 최대 10도 낮겠습니다. 비는 수도권과 남해안에 최대 60mm, 그 밖에 40mm가량 오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엔 눈이 최대 5cm 내려서 쌓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쪽은 10도 안팎, 동쪽은 15도 안팎에서 출발하겠고요. 낮엔 경남과 제주만 포근할 뿐, 그 밖엔 오늘보다 6에서 10도 낮아서 서늘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강풍에 의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낮다는 점도 기억 바라고요. 이 강풍으로 인해서 바다의 물결도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맑은 가운데 목요일 수능 한파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